어쩌요? 아니 여기서 지금 배경을 바닷가로 선창장에 나와서 사진을 영상을 찍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쳐다봐요. 겁나게 쑥스럽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월 11일입니다. 6월 셋째 주 11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17일까지 물때도 안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아, 또 머리 스타일이 이랬는데 시도 않고 선장 나왔더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북항입니다. 저쪽 뒤에 요산 뒤에 바로 저 끝에 조금 보이는거죠. 유달산이고 저기는 목포대교. 지금 조금 물때라서 어선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얘들은 여기 째까는 배들은 낚싯배들이고 또 뭐 낚시도 하는데 요즘에는 뭐 낚시해도 잡힐게 별로 없고 그리고 저쪽으로 목포대교 밑으로는 안강망 그리고 답배들 어선들 또 자망 어선들도 다 이 방에 있습니다. 자 볼까요? 6월 셋째 주입니다. 오늘이 11일 12 무심물 때예요. 내일이 그리고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다섯물. 이번 주는 사리물 때가 짧아요. 그래서 다섯물하고 여섯물이 같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물때는 항상 음력으로 보는 거지 양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아따 햇빛 뜨가래.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물때가 조금입니다. 내일 월요일은 무심이에요. 오늘은 그 일요일이라서 생선 경매가 없습니다. 쉬고 내일 안강망 어선 입판을 볼 건데 모레부터는 안강망 어선 입판이 없어요. 자망 어선 입판만 있을 것이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그럴 거예요. 물대상으로. 그리고 자망 어선들은 주로 통치나 서대 빡대 같은 거 그리고 또 민어 소량 잡아갖고 올 것이고 그리고 또 병어가 주로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어는 이번 사리물 때 알이 차기 때문에 점점 가격이 조금씩 떨어질 거고요.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좀 그럴 거고 황석어도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고 다음 주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는 거의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기상으로는 그래요. 좀 참고하시고요. 저는 뭐 실질적으로 물때가 조금 물때라서 생선 입판량이 또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여유 있게끔 뭐 지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금어기는 홍어는 7월 15일까지 금어기고요. 그리고 문어 있잖아요. 문어는 7월 8일까지 금어기입니다.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제가 좀 이번 주는 좀 바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소금도 지금 계속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고 새우젓도 좀 더 가격을 좀 더 지켜볼 거고요. 오젓이나 육젓 같은 경우는 오젓과 육젓은 참새우를 말하는 건데 하얀 참새우를 근데 씨알이 작은 것은 새우라고 중간짜리 되는 것은 오젓이라고 아주 큰 것은 육젓이라는데 그 크기 기준이 없어요. 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가 보고 육젓이면 육젓이고 뭐 자기가 보고 오젓이면 오젓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육젓은 제가 어릴 때부터 얘기 배웠지만 육젓은 1인치가 돼야 돼요. 3.3cm인가 이렇게 허벌레 커요. 이게 육젓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그 밑에는 다 오젓이라고 하고 또 새우젓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5월달에 잡아서도 오젓이고 6월달에 잡아서 육젓이 아닙니다. 그 표현 방식이 잘못됐어요. 참새우 하얀 참새우 크기를 갖고 오젓이냐 육젓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5월달에 잡아도 새우 째까는 것들은 새야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새우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새우 종류는 날 잡아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또 기분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랄게요. 건강하십시오.